안녕하세요.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된 도시 여자 전원일기입니다. 저희가 텃밭 운영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. 20년 정도 했는데, 저는 텃밭에 앉아 있으면 힐링이 되고,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, 그 다음에 그 텃밭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식탁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, 가족들이 정말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계속 이 매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.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텃밭이 이 주는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20년째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, 땅은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이것을 몰라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이렇게 도시입니다. 정관 신도시고요. 저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말 농장을 하는 방법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지역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. 카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주말 농장에 대한 문의글을 남겨보세요.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정보가 들어옵니다. 두 번째로는 일단 현장 만약에 거기에서도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현장으로 나가세요. 현장으로 나가시면은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에 가서 여쭤보세요. 땅을 임대를 하고 싶다.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렇게도 임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. 크게 농사를 짓는 할머니, 할아버지 분들이 계십니다. 원래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는 분들, 그분들에게 사정을 해보세요.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 일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10평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용기를 내서 그 10평씩 이렇게 분양은 어렵다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번에는 5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, 주말 농장 할 곳이 없다, 어디에서 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, 첫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한다. 두 번째 현장으로 나간다. 그 현장으로 나가는 거에서 첫 번째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거기 가서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장에 나가서 할아버지, 할머니, 그러니까 원래 농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 아주 넓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말 농장 임대를 좀 해달라 하시면은 좀 크게 이렇게 떼주실 거예요. 그러면 또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. 저는 올해 처음으로 좀 많이 분양을 받았어요. 50평. 50평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구한 저의 땅을 소개를 해드리고 평당 50평을 얼마에 분양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희 유튜브 도시 여자 전원일기 이 유튜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